번쩍하고 배달하다, 번쩍하고 병원 간다. 배민 일을 하고 있는 라이더들의 근무 조건이, 노동 환경이 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. 이게 1배차로 변경되면서 지금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 있고, 그래서 과거보다 더 길게 일하고 또 더 오래 달려도 버는 돈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낮아졌다. 번쩍 배달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노동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라는 것이고요.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. 개선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아달라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선심 쓰듯 주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주식을 주는 것 혹은 보상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.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득과 노동 조건이라는 것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오를지 내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현실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김봉진 대표가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것 같아서 회사는 노동자들과 일절의 상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바꿨습니다.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. 첫째로는 현재 단권 배차를 2배차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무분별한 신규 인력 모집을 중단하고 배달 품질 확보를 위해 신입 라이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. 세 번째, 안전 배달료를 도입해서 단권 배차에 대한 수입 하락을 보존해야 됩니다. 번쩍하고 배달하다, 번쩍하고 병원 간다, 노동 환경 즉각 개선하라.